예, 그러니까 뭘 행해야 되는지도 안 느껴지고, 당장 여러분들 투자도 그렇지 않아요? 당장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막연했어요. 예, 10년 동안 막연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거 알기가 어렵죠. 예.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 물어볼게. 제가 공자나 예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여기 왜 남아있어요, 3년 동안? 왜 지나갔을까? 자공은 왜 남았고, 안회나, 자고 자로나, 이런 애들이 뭐 특별히 똑똑해서 남았을까? 아니면 그들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은 왜 지나갔을까? 한번 이런 생각 해볼 만하죠, 여러분들. 그쵸? 우리가 리얼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하지 말고, 공자의 제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자의 제자는 왜 남았고, 나머지는 왜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성각자들의 마음이거든요, 진짜.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봤을 때, 자공뿐만 아니라 모든 공자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입문의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있어 보이고,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자기에게 저기 도움을 줄것 같고, 자기도 뭔가 여기서 한자리 할것 있을 것 같고, 뭔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아마 다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제 생각인데, 그 성각자, 예수든 공자든 이런 사람이 말하고 있는, 또 이들이 인생을 걸고 실천하는 그 삶의 성품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아마 끊임없이 느꼈을 거예요.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은 여기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공자학당이나 예수학당에. 그냥 자기가 어떤 거기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어떤 말이 좋거나 뭔가 배우는 것으로 족한다면은 우리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귀고 누구를 결혼하고 이럴 때 대체로 뭘로? 로맨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뭔가 또 따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나이도 따지고 생긴 것도 따지고 직업도 따지고 다 따지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계속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강화되는 거거든요. 우린 정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제 생각인데 이 성각자들과 제자의 어떤 관계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엄청나게 그들과 연계된 신뢰도예요, 신뢰도. 그 감정이라고. 신뢰도와 그 감정적 교류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게 지속된 사람들은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게 끊기거나, 그게 중단된 사람들은 아마도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이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각자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풍기는 공자로 말하면 이제 인한 거죠, 그렇죠? 그 인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자공은 뭔가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분명히 자공은 공자 옆에서 그걸 느끼면서 갔을 거예요. 아내도 느끼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끊임없이 공자가 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 자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아내 같은 어떤 아내는 제가 봤을 때 학문적으로도 공자보다 뛰어날 수도 있어요. 훨씬 머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공부에 미친놈이잖아요, 이제는. 자공은 실리로 따졌을 때 공자보다 훨씬 우위에 있을 수 있고, 힘으로 따지면 자로가 훨씬 셀 수도 있죠. 그렇죠? 제자들 각자의 어떤 삶의 어떤 그 파워로 봤을 때는 공자가 훨씬 역부족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공자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터랙션하는 과정 속에서 공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거를 이들은 끊임없이 따라갔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공자가 얘기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뭔가 계속해서 공자가 말하는 것으로 수렴해 갔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수렴해 가는 과정이 자궁처럼 마지막에 스파크가 딱 일어났을 때 이들이 공자의 역사에서 제자로 남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이 성각자들을 스쳐 지나갔던 그냥 사람들에 불과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공이 공자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공자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거죠. 만약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 대중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자공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자로가 얘기하는 것이나 아내가 얘기하는 것이나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자공이 저번에 공자가 어떻다 그랬어요? 노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꿈을 갖는 것이 공자가 바라는 세상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외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공존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 외에 바랄 게 없다고요. 이들이 기술적으로 막 편리하고 AI가 판을 치고 그런 세상을 바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꿈꾸는 삶은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23살짜리 학교 교사가 자살할 필요 없고, 그렇죠? 예. 한 놈의 권력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서로가 널리 혜택을 줄수 있는. 자, 보세요. 백성을 널리 베풀어 대중을 구제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인류의 숙제예요, 여러분들. 인류의 숙제가 뭔지 아세요? 기술의 발전과 혁명과 이런 게 아니라 뭐다? 부패의 근절이에요. 부패의 근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 그들에게 욕심을 갖지 않게 하고, 투기하지 않게 하고, 사상적, 이념적 반목을 하지 않게, 남과 북을 나누지 않고,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지 않고, 노인과 젊은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사회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자공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전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을 거예요? 정치에 대한 아마 방법론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도 고상하게. 굉장히 고상하게. 백성들을 구제하려면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법을 이렇게 정비해야 되고, 법을 강화시켜야 되고, 이번에 23살짜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저기 자살을 했는데,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권을 강화해야 된다. 부모 학부모님들에게 뭔가를 제재할 수 있는 뭘 줘야 된다. 다 뭐예요? 전부 법이에요, 법.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어떤 부모님들도 나와서 우리가 반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도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의 지금까지 행보가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다 해도 되게 소리가 작아요. 그렇죠? 검사, 판검사 옷 벗기라는 소리는 서초동에서 줄 서가지고 촛불 집회하고 대통령 물러가라는 소리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하면서 한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 교권과 학부모가 동시에 반성하는 소리는 일체 나오질 않아요. 이게 법이 만들어놓은 사회거든요, 여러분. 법이 만들어놓은 사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법과 제도적으로 뭔가 세상을 통일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요. 다들 이해하시죠? 그런데 자공이 공자한테 전혀 그것을 극복, 그법 위에 법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을 널리 베풀어 구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인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 이꼴 뭐예요, 결국은? 백성을 싸우지 않게 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결국 인이라는 것의 궁극적 힘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인이다라는 것과 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즉, 이 전국시대, 이 춘추시대, 이 피가 피로 씻는 이 시대를 결국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력이나 공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결국 공자 선생님께서 말한 그 인이라는 거였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누가 가장 정량적일 수 있는 자궁이 자로 같으면 국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허세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결국 백성 이롭게 하는 게인 아니야, 형님?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자공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인이었네요. 라는 종지부를 찍는 거죠, 공자에게. 여러분, 그랬을 때 어때요? 공자가 느끼는 게. 자기와 공자가 같은 길을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드디어 네가 인이라는 그 근본 실체에 도달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드러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옹회장은 그렇게 제자와
선생의 굉장한 어떤 그 밸런스로 끝맺기 위한 편집자의 의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테스트가 아니라 공자는 자궁의 그 말을 가지고 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공자의 사상 체계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 그걸 아마 편집자가 여기다가 집어넣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어찌 그것이 인의 어진 것에 그치겠냐? 그건 틀림없이 성인이다. 그건 틀림없이.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궁이 공자를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죠? 자궁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다? 인하신 분입니다.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야,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공자 기분 좋겠어. 그렇죠? 공자 기분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자도 좀 한번 빼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빼는 거야, 여러분들? 요인군, 순인군 갖다 붙인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인군, 순인군을 갖다 붙이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인이야. 그런데 그건 요인군과 순인군도 갖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이거는 네가 도달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그 이남이라는 게 네가 나를 그렇게 추켜세워 주지만 사실상 너나 나나 이것은 요인군과 순인군도 자기가 섬기는 게 요인군 순인군이잖아요. 맞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건 뭐예요? 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자가 야, 내가 무슨 성인이냐? 야, 나 그거 힘들어. 이러면 유치해. 그치요? 요인군 순인군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우리가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서로에 대한 겸손. 그치요? 예. 이런 식으로 공자는 자궁의 언어도 인정해주고, 자기도 굳이 떨어질 필요가 없이, 그쵸? 잘 엮어나가는 거예요. 대화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방금 제가 의도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어진 사람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뭐야? 백성을 잘 베풀라는 얘기에서 뭐가 튀어나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네가 서고자 하면 나를 세워주고,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가 통달, 네가 통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나를 통달화 시켜줘야 되고. 맞죠? 가까운 데서 예를 취할 수 있다면, 거창한 뭔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인을 추구해왔던 그 무엇이, 그렇게 거창한 어떤 국가의 어떤 전략적, 전술적, 법적 체계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뭐다? 지금 너와 내가 하고 있는 이 대화, 서로를 통달시켜주고자 하는 것, 서로를 세워주고자 하는 것, 서로를 인정해주고자 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뭐가 생긴다? 인을 행하는 방법은 생겨난다. 이렇게 공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예요. 논어는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정말 대화를 한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공은 공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논어에 대한 거는 다 인간과 인간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간과 인간의 대화예요.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것은요. 천하를 준다 해도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아세요? 예, 네, 다 그래요, 원래. 나이 70 먹어도 사랑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그쵸? 예, 네,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대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은 서로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 포용이라고요. 지금 자궁은 선생에 대한, 선생의 궁극적 테마를 정확하게 꿰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쵸? 공자는 그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받아들인 거라고. 그러면서 자궁을 높여준 거예요. 자궁도 공자를 높여준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화는, 아, 나 정말 대화가 참저 사람하고 좋았어. 아니야, 그 사람이 너 받아준 거라니까.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는 정말 대화가 잘 돼. 아니야, 남편이 지금 죽을라 그래. 대화는 끊임없는 투쟁이에요, 여러분.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자궁은 지금 공자가 된 거예요. 공자를 파고 들어간 것이고, 공자는 그 자궁과의 대화를 이 옹야장에서 완성을 한 거라고. 그리고 공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궁은 분명히 백성들을 널리 베풀어 대중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공자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남을 세워주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잠을 세워줘야 되고, 자기가 통달하고 싶으면 남을 통달시켜줘야 되고, 멀리서 찾지 말고, 너와 나의 대화 속에서 찾자, 이 얘기잖아요. 거기서 뭐가 생겨난다? 태평천하는 생겨나는 거예요. 너와 나의 대화의 시작. 거기서 무엇이 생겨난다? 인이 생겨난다. 너라는 하늘, 나라는 땅, 나라는 대지, 너라는 하늘에서 인은 싹 트고, 그 인의 싹튼 속에서 뭐가 생겨난다?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커뮤니티에 인이 발화를 하면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공자의 기본 철학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케미 커뮤니티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 성철 씨가 대화가 돼야 돼. 인정하세요, 이 말? 네. 그런데, 케미 커뮤니티가 또 아름답기 위해서는 성철 씨와 성철 씨 부인이 대화가 돼야 돼. 안 그럼 여기 갈 때마다, 난리가 날 거야, 아마. 또 사이비냐, 그러면서. 그쵸? 저번에 올때 보니까 부인이랑 얼마나 아름다워. 그쵸? 논어는 괜히 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자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거창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먼저 우리가 대화를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대화를 할수 있어야 돼. 그 대화가 어떤 대화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법칙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공이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성공을 어렵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너무 거창해서 그래요. 종이 접기만 3년에서 이치를 깨우치면 성공하는 방법 간단하다니까? 종이 접기를 하든 뭐라든 그 이치 하나를 깨우치면 그 이치에서부터 스노우볼링 이펙트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치를 깨우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가라는 게 결국은 혼자서 하는 운동 아니에요? 거기서 이치를 깨우치면 성공해요. 뭐가 됐든 간에. 달리기만 해도 이치를 깨우쳐요. 걷기만 해도 이치를 깨우칩니다. 맞죠? 여러분들, 성철이 한게 뭐예요? 면벽상주 10년 한거 아니에요? 이치를 깨우치니까 세상을 갔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한게 뭐예요? 투자해서 이치를 깨우친 게. 밤낮없이 기업을 분석한 거. 그게 다예요. 맞죠? 그리고 원칙을 지킨 것. 제가 뭐 기똥찬 원칙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간단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단순함의 비결만 알려주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 어떻게 된다?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공자는 이 복잡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삶으로 이걸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궁처럼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감이 열려 있어야 돼. 오감이 열려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어려운 과정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오감이 열려 있어야 돼. 시연이 내 언어 잘 들려? 아주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형이상학적이고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언어가 이제 삶으로 들어온 거죠. 그쵸, 여러분들? 선배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 평생에 후회되는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20대, 10대에 공자를 찾아다니지 않았던 게으름이에요. 오만방자해서. 예, 그래서 저는 올바른 스승이 없어요. 저에게 스승이. 그래서, 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좀 놓치고 살았어요. 올바른 스승을 찾아 떠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후회하는 것과 동시에,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스승은 놓쳤지만, 내 삶의 마지막을 장식할 제자는 놓치지 말자. 이게 제 의지예요,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말자. 이거 놓치면 다 끝난다. 예. 이건 연속성에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삶의 연속성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얘가 사이비 교주 만드냐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 기술적이거나 법적이거나 아니면 뭐 성공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나이 70 넘어가면 다 끝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 거, 먹을 것도 없고 돌아다닐 데도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쳐다도 보지 않아요. 중요한 건그 말년의 삶을 공자는 무엇으로 채웠느냐? 자궁 같은 인물로 채운 거예요. 우리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겠지. 시연이가 앞으로의 삶에서 너도 이 단계를 갖지 않으면 결국 너도 태극기 부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기 플랫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만들어준 플랫폼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공자의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어떤 거창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공자가 제시를 해주느냐? 그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너와 나라는 하늘과 땅의 조화 속에서 뭐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린 대화를 해야 돼요.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옹야장에 공자가 품고 있는 것.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그렇죠? 마라 눈에는 마라가 보인다. 이게 불경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으면 네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아라. 이거거든요. 네가 통달하고 싶으면 타인을 통달시켜라. 네가 뭐다? 바로 서고자 하면 남을 바르게 살아. 무슨 세워라.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서 뭐다? 그 가까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뭐가 생겨난다? 인이라는 공존의 힘이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지럽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제도를 바꿔야 되고 정치를 잘해야 되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내가 함께 있는 사람과 인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대화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퍼지고 퍼져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 절대로 제도적으로 바뀐 적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할 것은 뭐냐?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방대하게 생각하는 건데 어떤 성각자도 나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깥에 나가서 함부로 선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대화를 하지, 굳이 찾아다니면서 영업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옹야장 마지막 편이에요. 그리고 3년상의 3년상을 치룬, 그래서 뭐예요? 제화와는 완전히 반대의 행각을 벌였던 자궁이 깨달은 사실을 마지막을 장식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안은 3년상도 길들어서 1년상을 하자고 하는 놈인데, 자공은 전혀 반대로 가장 바쁜 놈이에요. 꼭안 바쁜 놈들이 바쁘다 그래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만나야 될 사람은 열일 제껴놓고 갑니다. 졸라게 재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하여튼, 그냥, 그쵸, 여러분들. 아, 저 말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쵸? 그럼 또 말할 것도 없잖아. 꿀리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게 왜 해, 왜,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젊은 사람들은. 정말 만나고 싶으면 가면 되지. 그치? 안 만나주면 간 것으로 내할 일을 다한 거지. 꼭 만나야 돼? 어? 아니, 생각해봐. 원효도 가다 말았잖아. 꼭 가야 돼? 만나야 돼? 그렇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지. 가기 싫으니까 계획 세우고 핑계 대는 거지. 다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위대한 성각자들은 여러분들 멀리서 찾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 산다고. 대화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 그게 전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가장 가까운 것과의 대화에 충실하시면 좋습니다.